그 방금까지 했던 마술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마술이에요. 카드, 일단 마음껏 섞어주셔도 됩니다. 아, 잘 해도 되나요? 네. 저는 섞으면 진짜 몰라요. 하여튼 이거 알기로 이러면 이제 어차피 결국에 잘 안 섞인다 하더라고요. 네. 근본이다 이거는 진짜. 근데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똑똑똑똑 하면 또 이게 계산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려고. 네. 제대로 섞였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섞였어요. 비빔밥이에요 거의. 근데 대부분 잘 섞고 마우스 손을 가면 또 무의미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 반응이 혹시 좋아서 나중에 한 번 더 섭외가 된다면 그때는 좀 빡센 걸 준비 더 해오겠다. 확실히 섞였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한 장 아무거나 고르시는 건 상관없죠? 아무거나 네. 고르셔도 돼요. 두 장 고르시면 안 되고 한 장. 어우 위험했네요. 아, 이거 복선 아닐까요? 혹시 얘 고를 걸 막 이런 거. 제대로 꼈습니다. 아니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네, 지금 제 손에 확실히 있어요. 외워주셔야 되고 시청자분들도 혹시 확인해 주시면 안 보셨죠? 네. 아예 이제 자 봤습니다. 검은색과 네. 빨간색 중에 어떤 네. 색이 좋으세요? 빨강이요. 빨강이요? 그러면은 제가 빨강색의 사이에 고르신 카드를 안 보이게 넣어주세요. 이걸 아, 네. 이거를 샌드위치라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샌드위치 이름이 이걸로 시작된 거 아세요? 어 진짜요? 네. 그 카드 게임을 좋아하는 백작이 네. 너무 배가 고픈데 가서 먹기가 그러니까 그냥 빵에다가 그냥 사이에 뭐 껴가지고 와, 만들어진 게 샌드위치예요. 그 백작 이름이 샌드위치. 와 샌드위치 백작.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웃으시는데요? 진짜요? 나무위키 커버. 저 그러면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이 카드 기억하시고 예, 예, 예. 얘네는 이제 카드의 가운데쯤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잘 섞어서 넣어놓으면은 이제 어딘가에 잘 있겠죠? 그럼 이제 검은색 카드 확인해주세요. 뭐 이상 있나 없나? 아니 거기 갑자기 나타난다가 아니라 아 그죠 네. 확실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네. 검은색 예. 사이에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검은색을 뒤집고 흔들어주면은 가끔 고르신 카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찾아와요, 가끔. 근데 흔들어주면은 이게 다 허상이었던 거죠. 사실은 고르신 카드는 빨간색 사이에 끝났었잖아요. 그러네. 네. 이게 20살 넘어서 배운 마술이죠. 이거를 20살 언저리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29인데 전 10년이 뒤쳐졌네요 지금. 아니죠 잠깐 스탯을 잘못한 거죠. 아 인트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더 발전한 게 있습니다.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쓸 건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카드를 쓸까요? 중요한 거 아닌 거 맞아요? 색깔을 그냥 골라주시면 눈에 안 띄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얘는 잠깐 버려둘게요. 네. 봤어요 저. 네. 그러면은 맨 위에 다섯 장은 이제 저희가 골랐던 카드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맨 위에 네 장은 무슨 카드였죠? 다 킹이었죠. 킹이었죠. 네. 킹. 손 혹시 손바닥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반대 손으로 덮어주세요. 네 장을 잘 갖고 계시면은. 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커도 있죠? 이 조커는 왜 마중에만하게 보여드렸냐면 제일 밑에다 넣을 거예요. 제일 밑에다가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다섯 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스톱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멈춰! 스톱! 이거 괜찮으세요? 네. 이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죠? 이 네, 카드가 이제 고르신 카드예요.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요. 네. 시청자분도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카드를 가운데다가 그대로 잘 집어넣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두 장만 꺼내도 될까요? 뭐 네. 손에 이상이 없잖아요. 그쵸. 없죠? 이 상태에서 위에서 두 장만 가져갈게요. 하나 덮어주세요. 딱 두 장만 가져왔습니다. 그쵸. 검은색 두 장이죠. 네. 검은색 두 장이 스페이드 클럽이 가운데 들어가서 아까 그 샌드위치를 한 번 더 재현을 해주면은 가끔 고른 카드가 사이에 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제가 아직 확인 안 할 테니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이 카드가 아마 고르신 카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킹 사이에 이미 고르셨던 카드를 이미 마법 아니에요? 고르셨던 카드를 이제 시작이라고 CD로 잘 덮어놓을게요. 예? 킹 사이에 고르신 카드가 그쵸, 지금 봉인했어요. 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들. 네. 근데 제가 본격적인 마술, 제가 좋아하는 마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잘 신경 쓰고 계셨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미 마술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요? 손에서 카드 한 장을 제가 일로 빼놨습니다. 봐도 돼요? 네. 지금 봐도 네, 돼요? 보세요. 그냥 보세요. 네, 보세요. 약간 좀 공포영화 같은. 세 장이었잖아요.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오! 제 손에 있습니다. 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술이에요. 관객 손에서 마술사의 손으로 이동하는 그런 마술을. 이게 왜 신기하냐면은 보여드려도 돼요? 네, 보여드려도 되죠. 조커가 없어요. 조커는 제가 뺐습니다. 이 마술이 왜 신기하냐면 두 가지 마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고른 네. 카드를 가운데 뽑는 마술과 동시에. 그쵸. 이 마술을 미스디렉션이라고 해요. 우리는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 나머지에 집중을 안 하게끔 하면서 거기에 무주의의 상태를 만들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고르신 카드는 아 고르신 카드가 아니라 조커였죠? 예. 네. 조커는 아직 안 보여드릴 테지만 제가 중간에서 날려가지고 잡아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 더 마술을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툭 건들면은 제가 아까 말실수로 고르신 카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걸 고른 카드를 일로 올려버릴게요. 그럼 고르신 카드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조커가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 분명 다리 꼬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 분명 얘가 여기 있었고 그 위에 CD를 올렸어요. 보셨죠? 아 시청자분들한테 다리 풀어야지. 보셨죠? 와우! 분위기 전환 겸 또 음악에 맞춰서 간단한 걸 한번 해볼게요. 로프 마술 한번. 아 로프요? 무대 마술을 가지고 온 건데 끈이 세 줄이 있습니다. 짧은 줄. 네. 그냥 줄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중간 줄. 제일 긴 줄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샅샅이 다 확인하셔도 돼요. 안녕. 모든 건 다 일단 냄새부터 이제. 아무것도. 네. 와 근데 로프 마술이라는 건 진짜 처음 돌아서. 처음 옛날에 이런 거 안 보셨어요? 마술들 이렇게 올려놓고 목에 감싸가지고 아 하고 통과하는. 와! 아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로프 마술이지. 네. 제일 긴 끈이 하나 있고요. 제일 짧은 끈이 있습니다. 얘는 중간 끈. 중간 끈까지 이렇게 잡으면은 길이가 세 개가 다릅니다. 딱 그죠? 보이죠? 딱 보이죠? 잘 보여드릴게요. 끝에 끝에를 잡으면 길이가 이게 다르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신어주면은 길이가 똑같아지는 착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로프가 중간 줄 하나 중간 줄 둘 중간 줄 셋입니다. 아니 잠깐만 뭐 잘못됐잖아요 지금. 네, 잠시 갖고 계시고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두 줄만 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길이가 완전 길어지는 긴 줄이 한번 생기기도 하고요. 로프를 가지고 와서 끝에를 잡고 순간이동을 하면은 가끔 끝에 이동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끝이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끝이 멀쩡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이 이동하는 순간이동인데 너무 빠르면은 좀 덜 신경 쓰니까 슬로우 모션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잠시만 얘가 빠졌네. 얘가 잠깐 주머니에 넣어줘야지. 뭐야? 그러면은 동그랗게 이어지는 부프가 있는데 사실 주머니에 제가 가위가 있었어요. 가위로 싹둑 자르면은 이게 잘리고요. 이게 대부분 자석이라고 의심하시는데 확인하셨죠? 자석이 아닙니다. 근데 혹시 정전기로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전기를 붙이면은 이거 붙을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끝머리를 못 찾을 때는 이 끝머리랑 얘를 가지고 와서 합치면은 짠 합쳐질 때가 있죠. 분명 어디 끊긴 데가 없고 자석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가끔 이게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로프가 다시 이어질 때가 있고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역순으로 해체와 조립은 역순이죠. 중간 줄 하나, 둘, 셋. 손가락이 잘 안 보이네. 먼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잡고 짠, 로프 마술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손기술이에요. 이게요? 네. 이게 어떻게? 아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손기술이에요? 잠깐만. 아, 리액션 너무 좋아, 나. 아니, 아니, 전 이것도 진짜 신기했거든요. 네. 이거 해놓고. 아유, 조심하세요. 아, 잠깐. 이거는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알려주실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바로 됐고. 이건 어디서 써먹을 수 있게. 아, 오늘 이렇게 한설이 마술사님 모시게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을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술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뭐 대표로 인사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한국 마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네임드 방송에 대단하신 분들과 자주 만나면서 계속 소통을 하는 이런 시대를 마술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아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한설이 마술사님이 또 유튜브도 하시고 멋진 행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예, 일단 마술이 예. 결국 마법이 아니라는 거를 마술사들이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건 마법이다라는 걸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가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절대 되지 않지만 절대 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지 마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에 걸고 처음에 얘를 감싸서 그죠? 얘를 쫙 당기면 이게 풀리는 마술이잖아요. 근데 봐도 모르겠어 진짜. 이렇게 돌아가면은 당연히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넘어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앞에서 이미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이거부터 잡잖아요. 그리고 얘를 같이 잡았죠. 네. 그래서 원리는 얘가 넘어가야지 뚫리는 마술이잖아요. 얘가 넘어가서 얘가 잠깐 여기서 고정을 해주고 얘가 여기만 가려줄 수 있으면 되겠다의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잡고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고리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고리를 잡은 상태에서 뒤로 가면은 이 고리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앞에서는 목이 한 줄. 그쵸. 완성이 된 거죠. 끈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네. 네. 얘가 위로 가요. 아야야야. 이걸로 컷하시면 인생 컷해요 진짜. 하나씩 가서 오른손이 왼손 네. 잡고 왼손이 이 오른손 위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걸 고리를 만든다 생각하고 뒤로 넘기세요. 뭐였지? 아니 반대로 넘기셔야 됩니다. 이렇게인 거죠? 네. 아 얘 어? 이거 마리오네트인 것 같은데? 넘기면서 얘가 넘어가는 거. 오늘 돼지 멱다는 날인데 혹시? 이렇게 너무 이제 놓으면 돼요. 아아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